고추 짱았지. 아유 맛있게 생겼어. 이거 일주일 차입니다. 보기만 해도 맛있게 보이죠? 제가 이제 이거 짱아찌 만드는 비법이라고 했는데 일주일 지난 다음에 간장을 꺼내서 다시 한번 끓여줍니다. 이렇게 지옥불에 딱 팔팔 끓인 다음에 식혀서 집어넣게 되면은 이 고추 짱아찌가 더 싱싱하고 오래갑니다. 이것이 우리 어머니가 가르쳐준 비법이죠. 우리 어머니는 짱아찌라고 안 그러고 고추 삭힌다고 그랬어요. 그게 뭐 삭히든 짱아찌든 맛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오? 그죠? 어여삐 봐주세요. 자, 이것이 제가 말하는 비법입니다. 아이구야. 우리 고추를 지금 따고 있는데 이게 30cm 자잖아요. 20cm가 넘어. 거기다가 굵기는 뭐 엄청나죠. 아이고야. 나무에서 보여드릴까요? 고추나무에서. 이거 보세요. 왜 안 보여? 자, 그 다음에 이따 탕 놓을게요. 이게 이러니 아이고야 소리가 내가 안 나오고 댕기겠어. 아이고야. 대단하죠? 이게 아삭이 꽃입니다. 제가 10그루를 심었는데 지금 막 이렇게 시커멓게 독이 오르고 있어요. 고추는 언제가 맛있다고요? 독이 올라야지, 독이 올라야지. 자, 이 아삭이 고추를 제가 삭히려고 합니다. 지금 고추 딸 때 왜 첫물은 거의 막 이거 달릴 때 제가 아삭이 고추 따먹었잖아요. 일반 고추도 두 물, 세 물 딸 때가 가장 좋은 고추라고 영양가도 많고 맛도 좋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 정도 시기가 돼서 독이 오를 요 즈음에 제가 따서 이거 갖고 이제 삭히는데 요런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남자 새끼가 못하는 게 없어. 아이고야, 시골에 살아봐요. 처먹으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돼. 뭐 그런 얘기 하덜덜덜덜덜 마시고 한번 구경하세요. 음식 만들 때 최고로 주의할 점이 청결이죠. 청결. 계산 청결 고추라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한번 깨끗이 씻은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마무리 세척을 하는 거예요. 깨끗이 씻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묻어 있는 게 있나 하고 이렇게 보합으로 세척을 해줍니다. 아, 근데 왜 침이 넘어가?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제 물이 싹 빠질 거 아닙니까? 여기 마르면은 제가 또 이게 주사를 놔줘야 돼요. 고추도 주사를 놔야 돼. 아니 왜 또 잘 나가다 이상한 소리 하는 거야? 고추한테 무슨 주사를 놓는다고? 요즘에 좋은 약도 많이 나오는데. 아따, 그런 게 아니라요. 일단 한번 보시라니까요. 아이고야. 자, 뭐가 이렇게 부글부글 끓을까요? 와, 대단하죠? 이거 뭐에 땄을 것 같습니까? 이거 맞추시면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. 이거 재료가 뭔가 한번 살펴볼까요? 자, 사과, 식초, 샘표, 진간장, 갈색, 설탕을 1대1대1로 넣고 이렇게 팍팍 끓이는 거예요. 이렇게 끓인 다음에 이걸 잘 식혀서 이제 아삭이 꽃을 삭히는 거죠. 그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똥침 놓은 고추를 이렇게 통에 담고
제가 간장 끓인 것을 식혀서 이렇게 부었어요. 혼자 찍기 불편하니까 제가 미리 보놨는데, 자, 그러면 고추사 키는 뭐 무슨 특별한 비법이 있느냐 하시겠지만, 제가 말하고 싶은 비법은 그냥 엄마가 하던 거 따라하기, 잘하는 거, 이거가 아닐까 합니다. 그런데 제가 거기다가 이제 한 가지 더 첨부를 한다면은 이런 겁니다. 간장하고 설탕하고 식초하고 1대1대1로 해서 이제 끓여서 식혀서 했잖아요. 그 다음에 여기다가 소주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. 제가 이게 지금 양이 상당히 많은 거라 제가 두 병을 줍니다. 왜냐고요? 내가 먹을 거니까, 가 아니라 여기다가 소주를 이렇게 부으면은 아시겠지만은 부패를 방지하게 되는 거죠. 소주에게는 또 그런 성분이 있으니까. 자, 그 다음에 우리 엄마가 하던 방법은요, 여기다가 이제 돌을, 반질반질한 돌을 갖다가 얹어놔갖고 이제 밀봉을 이렇게 했었는데,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안 좋잖아요. 돌 구하기도 힘들고, 또 여기 차지하는 저기도 많고 하니까, 요즘은 참 좋아졌어요. 이런 거 아시죠? 이거를 놓고 싹 눌러주면 돼. 말 들어, 임마. 안 들어가네. 자, 이렇게 해서 뚜껑을 딱 덮으면은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.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지난 다음에요, 다시 고추를 다 꺼냅니다. 그래갖고 이 간장을 다시 한번 끓여주는 거예요. 이해가 되시죠? 왜 그러냐면은 간장을 끓였는데 또 혹시나 이렇게 이상한 성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 한 일주일 지난 다음에 꺼내서 간장만 끓인 다음에 다시 식혀서 부어주면은, 이렇게 밀봉을 하면은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이렇게 먹어도 됩니다. 이렇게 하면 하니까 보관 기간이 한 1년 이상은 가더라고요. 괜찮겠죠? 여러분들도 빨간 고추보다 아삭이 고추, 지금 이렇게 아주 막 독이 올라갈 때 크고 맛있잖아요. 이때 한번 삭히는 거 해보세요. 그러면 최상의 상품을 가지고 최상의 반찬을 만들 수 있습니다. 겨울까지도 김치랑 같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. 한번 도전해 보세요.